노수희 선생은 결코 평양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와 함께 왔으며 남녘이 온 교류의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위대한 장님께서 수고하셨다는 천만 뜻밖의 비보에 접한 범민련 남측 본부를 비롯한 남녘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비통한 심중을 금치 못해 하면서 조의문을 보내온 데 이어 조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하였습니다. 오로지 인민의 행복과 민족의 강성 번영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사실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애도하고 국상을 당한 북녘 동포들을 위로하는 것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삼자 연대의 조직이 범인연 남측 범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예의고 도리입니다.